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예,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여행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 인생길, 누구나 초행길이라고 하지요. 처음 가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위험천만한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내 인생길에 가이드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가이드로 모실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되어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셨고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동행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그런 주제의 말씀인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가이드로 삼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던 시대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정말 막막하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가이드가 되어 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한 가지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요, 여러분. 앞도 뒤도 분간할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것 한 가지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물체였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이적이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인도하심은 광야 생활 초기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 할아버지가 백성들하고 같이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완성하게 되어진 것이 출애굽한 지 2년 그리고 정월 초하루였다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과 이제 더불어서 함께 움직여집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은 텐트였습니다. 큰 텐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물이었지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큰 건물로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어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뭔가를 그래서 만들려고 만든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임재하시면서 백성들과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서 성막 만드는 부분, 출애굽기의 중간 지나서 보면 성막 만드는 부분이 나오면 지루합니다. 식양이 나오고 뭐 그냥 몇 규빈 나오고 가는 배실 꼬고 뭘 꼬고 청색 자색 뭐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사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루해도 좀만 참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다면 좀만 지루해도 참으면 되는데 대충 그냥 넘어가긴 해요, 우리가. 그치요? 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가이드가 되셔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확신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셨기 때문에 가시적인 존재, 즉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물체로 보여주셨을 뿐이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냥 보이는 물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오늘 이 읽은 말씀 중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그것을 신으로 삼아 말씀하신 그 자체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과 구름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저도 서는 곳에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서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깨달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엇으로라도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또 말로만 해도 또 그게 또 아니라네. 또 예, 뭔가 또 있어야 된다네. 예, 이런 게 예, 말로만?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 말도 해야 되는데 또 말만 하면 또 그것도 또 아니라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예,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고 이 말씀을 마음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가운데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사실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아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을 읽기 전에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 오늘 성경이 짧은 구절이지만 읽을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조명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 연극을 보러 가거나 할 때 조명 쫙 빛을 비춰주는 그 조명, 그게 바로 조명임. 예, 딱 조명을 딱 비추면 배우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을 탁 비춰주시면 그 글씨 속에서 하나님이 탁 가슴에 와 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저께는 몰랐던 그 말씀이 오! 우와! 그런 뜻이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맨날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꽉 조명해 주실 때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오늘 사람의 말하지 않고 성령님 나를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신 분들은 짜잔 하고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맨날 듣는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놀라운 은혜가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방향을 잡고 나갈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환상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결국 유럽의 선교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세 번째, 우리는 신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녁에서 아침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출발할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캠핑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텐트 쳐보셨나요? 아우, 이 텐트 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엔 뭐 자동 텐트도 있어서 탁 던지면 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쫙 피면 피는 것도 있지만 큰 텐트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텐트 한번 치려면 어우 땀범벅이 되는 거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한번 치려면, 자기네들 가족의 텐트 한번 치려면, 물론 지금같이 그렇게 복잡한 텐트는 아니었겠지만 그거 성막도 한번 치려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막 치는 거, 성막 견학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말뚝 박고 뭐 하려면 예. 근데 여기 보면 예, 저녁에서 아침까지, 저녁에 텐트 쳤는데 아침에 자 가자 구름이 딱 일어납니다. 뭐해? 뭐 뭔데? 치는데 바로 또 걷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다 쳤다가 빨리빨리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반대로 오랜 시간 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뭐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지루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심지어 1년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머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 가나안 땅 가자고 왔는데 왜 안 가는 거야? 가자!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언제 언제까지 있는 거야? 가재는 거야 말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 광야에 얼마나 땡볕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신호로 주시는 말씀에 뭐 했습니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도 참으면서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뭐 했다? 신뢰했습니다. 야훼의 명령을 신뢰했고 야훼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일인데 너희는 그 참 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떨 땐 정말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따져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이 상황을 정말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하나님 정말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탈락하거나 잘못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잔머리 굴려서 그게 문제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옳은 길 같지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솔로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듣는 마음, 말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알기는 잘 알아, 자오죠. 근데 왜 말만 많이 해?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다음 뭐한다?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잘 잡아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알아서 그 방향을 잘 지도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다른 길로 가면 자꾸만 방향을 틀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우리를 순금과 같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방향을 잘못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틀어서 방향 잘 잡어. 그래서 훈련에 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 아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심이십니다. 야훼께서 윤광여의 손을 붙들어 주심입니다. 야훼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심이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가는 인생길, 헤매이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길,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가이드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로 아름다운 천국 여정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